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이 마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대략 강의를 갖다 한 세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왕에 대해서 마왕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한 오해를 갖다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상한 게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어서 마왕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마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갖다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다음에 진행될 텐데 자폐에 왜 마왕을 내가 구태여 써야만 하는가? 모든 환자한테 사용되지는 않지만 왜 사용해야 되는가? 그 필연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기획을 하고 준비 중인데 거기까지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텐데 어쨌든 전문적인 그룹에 제가 의뢰를 해서 마왕의 부작용이 사실성 없다는 것도 좀 공식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폐 치료 시 자폐에만 제가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마왕의 용량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왕의 부작용 일반론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마왕의 부작용과 치료 효과의 올바른 이해 첫 번째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오늘은 마왕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결론이 이런 거예요. 마왕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전문가이긴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아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의사고요.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면서 의사입니다. 그래서 전문의 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왕도 전문의 약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오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명백히 좀 바로 잡고 갈게요. 마왕의 환각 환청 부작용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뭘 보고 오셨는지 마왕의 환청 부작용이 있지 않냐고 환각이 보이지 않냐고 그게 너무 무섭다고 마왕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너무너무너무 잘못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마왕이 환각환청작용을 부작용을 만들 수 있냐? 만들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져요. 이게 말씀드릴게요. 마왕이 중추신경계에 각성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각성작용에 따른 부작용은 왜냐면 이게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교감신경계의 항진을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그레이드가 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그레이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경증의 부작용. 이건 마왕을 조금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다음에 중등도의 부작용인데 마왕을 이걸 상당히 많이 썼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중증의 부작용은 마왕을 초고용량으로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일반적인 부작용은 소화기능이 약간 떨어진다든지 식욕 감소한다든지 구토도 잘 안 나타나요. 식욕 감소 정도가 나타납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마왕의 부작용입니다. 중등도의 부작용도 마왕이 굉장히 큰 썼을 때 많이 썼을 때 하는데 불면이나 혈압상승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정말 몸이 못 견딜 정도로 상당한 양을 썼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각이나 뇌졸중이 있을 수 있냐?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이론적인 수준의 부작용이에요. 이론적인 수준의 부작용. 환각을 만들 수 있냐면. 중증의 부작용인데 왜냐하면 마왕을 엄청난 양을 써야 돼요. 초고 용량으로. 이게 봅시다. 문제는 마왕의 용량이다. 환각을 일으킬 정도의 양이면 마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용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마왕의 주성분이 환각작용을 유발한다는 게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인데 그럼 에페드린을 갖다 얼마나 먹었을 때 환각작용이 보고되어 있는지 갖다가 사람들을 같이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이게 보고가 되어 있나. 저도 책에서만 봤지 이게 정말 있을까 해서 보고를 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판메디라는 이게 의료 관련 정보를 갖다 보고하는 리포트에 한 케이스를 갖다 찾을 수 있었어요. 에페드린이라는 걸 갖다가 이 에페드린이 보통 하루에 이 적정 소비량이 맥시멈이 150mg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여자가 500에서 1000mg을 갖다 물경 6개월이나 지속해서 복용을 했대요. 예? 그랬더니 환각작용을 갖다 보이는 것들이 보고된 사례는 있어요. 이게
이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500에서 1000mg을 먹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딱 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에페드린을 먹어갖고 에페드린을 먹어서 환각작용을 실제 경험하기도 엄청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초고용량을 에페드린을 먹어야만 하는데 이 에페드린의 500에서 1000mg을 정도 먹으려면 마항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요. 하루에 마항을 100mg에서 200mg을 갖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게 예? 하루에서 100ml에서 200mg을 먹었을 때 그래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 정도를 먹었을 때 겨우 환각작용이 나겠다는가 나을까 나타날까 말까요. 이 마항을 동의보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량이 하루에 24mg인데요. 제가 아이토마토 한의원에서 평균 사용량은 하루 용량 2g입니다. 2g. 2g. 저희가 사용하는 용량을 갖다가요, 마항량을 갖다 거의 뭐야, 100배, 200배를 한 번에 먹을 때 겨우 이 환각작용이 그것도 나타난다도 아니야. 나타날까 말까요.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정도를 지속했을 때 이게 나타난 사례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사례가 하나 보고되어 있다는 건 그렇게도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이 상황에 의해서 기억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마왕을 먹어서 에페드린 때문에 환각작용을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것도 2g짜리 한약을, 마왕 2g짜리를 먹어갖고, 그것도 뭐 한 달, 뭐 2주 먹었더니 환각작용이 났다? 이 전문적인 사람이 들으면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각작용이 이게 마약 성분이라고 얘기를 갖다 해서 자꾸 또 오해를 만드는데 이 마왕에서 환각 성분을 만들려면요, 일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에페드린이라는 성분만 일부 빼내야 돼요. 에페드린만 일부 빼내갖고 또 분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성분으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중독성 있는 히로뽕 환각작용이 생기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방 전통에 만든 조절 방식이 전탕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물에 넣고 끓이는데 물 속에 넣고 끓이는 방식 갖고 메스암페타민이라는 환각 성분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왕으로서 환각 작용을 만들려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히로뽕 조제 과정을 거친다. 이건 물로 끓여서 불가능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 마왕을 하루에 한 번에 100g에서 200g 정도의 양을 갖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자, 결론 하루에 2, 3g 저용량을 사용해서 환각 환증 부작용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 공포스러운 영상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하시는데 두려움에 이거는 아니에요. 공포 마케팅일 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간 손상, 중독은 발생은 정말 사실일까?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저거죠. 간 손상이 시킬 거다라고 걱정하시고 중독이 산성이 생긴다는데, 자, 봅시다. 마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에페드린 성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마왕의 에페드린 성분은 체내 축적이 안 돼요. 24시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겁니다. 에페드린 10mg을 먹으면 24시간 이내에 몸에 축적되지 않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과용량으로 저용량을 사용하는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누적적인 어떤 그 데미지를 갖다 주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예?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게 간손상을 시킬 수도 없어요. 이게 마왕이 간손상 시켜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코미디예요. 그게 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더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 자문을 한 전문가도 심각한 사람이고 이게 마왕이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킨다는 보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찾아본 게 한 케이스 있는데 마왕 복용 중인 자가면역성 간질환을 가진 사람이 마왕을 복용했을 때 사례가 있는데 이건 마왕이 원인이 아니고 원체 간질환이 있을 때 사례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의학적 연구 결과로 마왕이 간손상시킨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예? 이 보고도 없어요. 예? 마왕 간손상시키지 않아요. 이건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했어요. 미국의 FDA에서는 자신이 허용한 약물이 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주는지 그레이드를 나눠놨습니다. 그레이드를 갖다 네 종류로 나눴는데 자, 에페드린 약 성분은요.
약인성 간성상 우려가 없다, 없다 등급으로 했어요. 없다, 없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없다, 없다. 예? 마왕의 주성분이라는 에페드린은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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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손상 위험이 없다라고 해놨어요. 예? 무슨 간손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레놀 등급은 간손상 우려가 크다예요. 예? 여러분 타이레놀 쉽게 쉽게 사서 먹잖아요. 그게 간손상 위험이 큰 걸로 돼 있다고요. 예? 근데 에페드린 성분은 간손상 위험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자폐 진단을 보면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약이 리스페디돈입니다. 리스페달. 이것도 에페드린보다 한 단계 높아서 작다예요. 즉 간손상 위험은 있지만 적은 정도예요. 예. 정신과에서 자폐들한테 리스페디돈 처방하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걸로 돼 있다고 공식적으로. 예? 간손상. 아, 참 정말 속상해요. 이 마왕의 간손상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들. 그래서 공포감을 만드는 거. 그럼 이게 중독성이 있냐? 이것도 코미디예요. 중독이 된다. 이게 그런 거 없어요. 마왕의 중독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 중독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에페드린이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데 중추신경. 근데 이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이게 흥분 작용은 내성이 생겨요. 내성. 내성이 생긴다는 건 그냥 먹으면 흥분이 되는데 점점 흥분을 유발하는 작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으나 마거나 흥분이 안 하는 거야. 먹으나 안 먹으나 각성작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내성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내성이 생기는데 약물의 의존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먹으나 안 먹으나 비슷하니까 먹다가 아이씨 효과도 없어 끊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중독성을 생겨요. 내성이 저렇게 강한 약물이. 예? 중독성 못 만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 내성이 생기니까 내성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용량을 계속 높여간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중추신경계에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의사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용할 리가 없고 몰래 유통해서 비만에 살을 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용량을 올려가면서 먹으면서 체지방을 녹이겠다고 할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중독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고요. 내성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용량 올리고 내성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용량이 올리는 거예요. 그죠? 중독이 원천적으로 생기는 게 불가능한 약이에요. 마왕은. 에? 자, 간손상 위험, 중독 위험. 이거는 빵에 가까워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에? 자, 아이토마토에서 마왕 사용량은 미량의 사용을 원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약들을 갖다 증량해 갈 수 있지만 마왕은 절대 증량하지 않는다. 거의 감량만 있어요. 예? 이게 저의 원칙입니다. 예? 이건 마왕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용량을 사용하되 이걸 장기 처방에 시에 절대 증량하지 않습니다. 절대 증량하지 않아요. 아주 특수하게 아이가 고열감기가 있다든지 막 이럴 때 일시적으로 증량해서 쓸 수는 있을지언정 이 자폐 치료용으로 증량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증량해서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걸 먹을 때 무슨 반짝하고 효과를 낸다. 그것도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반짝반짝반짝이 되지가 않는다니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반짝하고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내 반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즉 제가 마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마왕의 각성 효과에서 자폐가 치료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뭘 오냐면 미량서열 시에는 사용 시에는 중추신경계 각성 효과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예?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아동들의 면역계 장애로 해서 브레인 인근에 염증이 진행된다라는 게 저의 가설적인 책이고 그 마왕이 그 아동들의 염증이 진행되는 면역계 교란을 갖다 개선시켜줘요. 이건 제가 자세한 효과는 다음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즉 제가 사용한 거는 중추신경계의 각성 효과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라 아주 미량으로 항염증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증량 없는 미량 사용으로 중독 사용 중독에서 절대 못 만듭니다. 자, 마왕은 제가 사용하는 건 하루 평균 2g을 사용합니다. 하루 평균 2g을요. 예. 제가 사용하는 마왕 2g의 에페드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거 추산해 보면 적게는 마왕이도 천연 제품이 되니까 산지 따라 용량이 조금씩 다른데 적게는 10mg에서 많게는 20mg 들어가 있습니다. 에페드린이요, 에페드린. 자, 이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한 에페드린 허용 하루 허용량은 150mg이에요. 택도 없이 적은 양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의사협회하고 한의사협회하고 분쟁 중입니다.
의사협회는 감기약 기준에 맞게 하루에 63mg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의사협회는 미국 FDA와 같이 150mg을 갖다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마약량은 에페드린 기준으로 의사협회에서 권고하는 양에도 3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 미량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시중에서 유통되는 종합감기약에 있는 에페드린 양보다도 훨씬 적은 극저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감기약, 일반 감기약보다도요. 종합감기약의 에페드린 양보다도. 자, 결론은 여러분 아이토마토의 마황 사용량은 에페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 논쟁 중인 권고량보다도 훨씬 저용량을 사용하고 부작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주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황은 건강식품이 아닌 의약품입니다. 그것도 전문의약품이에요. 예? 즉 여러분도 마황을 건강식품으로 유통이 되어버리면 그건 불법이에요. 오로지 의사에 의해서 처방이 됩니다. 자, 미국에서 이게 유통 금지됐다고 해갖고 또 이야기를 갖다 유통을 하던데 얼마나 나쁘면 미국에서 유통을 금지시켰겠냐, 사용 금지시켰겠냐.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미국에서 사용됐던 약이에요. 예. 근데 지금 금지시킨 건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예. 근데 의사의 처방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의료인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좀 이따 얘기했지만 마황이 왜 건강기능식품에서도 뭐가 문제됐냐면 마황 단독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카페인하고 혼합시킨 물질이 문제가 됐어요. 그게 심장에 부담을 주게 해서. 예? 자, 여러분 미국에서도 마황이 사용이 금지된 게 아닙니다. 건강식품으로 금지된 거예요. 한국은요 미국보다도 훨씬 먼저 마황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마황은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오로지 의약품으로 대해서 양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도 이제 규제를 해놓진 않았을 뿐이에요. 자, 건강기능식품으로 캐나다에서는요 아직도 유통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조사한지 알았는데요. 마황을 하루 1.6g까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양에 거의 근접한 양이에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캐나다에서 유통을 된다는 얘기예요. 의약품으로는 무한 사용해도 상관없대요. 캐나다는. 자, 이 정도로 부작용을 일으키기 힘든 약물입니다. 마황은. 자, 마황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카페인과 같이 사용이 됐을 거예요. 커피하고 같이 마황하고 먹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네? 사용되지만 카페인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환각이니 중독이니 간기독성이니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게 문제가 돼서 이 마황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인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즉 카페인하고만 사용하지 않으면 애들한테 커피 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인하고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심장에 부담을 줄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을 빼겠다는 목적으로 계속 증량해서 과용량을 높여서 사용하는 경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자폐 치료하는 애들이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굉장히 안전하게 쓰고 있지만 이게 잘 쓰면 도움이 되고 과다하게 쓰면 독이 된다는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철저히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천연 약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교육된 한의사에게 전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아는 사람은 많이 못 써요. 모르는 사람이 막 쓰는 거지. 시중에서 마황 써갖고 막 그냥 대용량 먹고 살 빼겠다는 일념으로 막 고용량 먹고 그러는 이런 거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를 한 한의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애망치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우 적절한 용어로 매우 적절한 약물배합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더 많아요. 실은 부작용 갖다 제가 혼합을 해내는 방식을 통해 갖고 훨씬 더 완화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갖다 먹으면서도 마음 먹으면 수면장애가 아니 잠도 잘 자. 밥을 식욕이 떨어지긴 밥 잘 먹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애들이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도록 배합들이 이루어져서 매우 안전하며 매우 건강에 도움이 되고 뇌에 염증을 가라앉혀서 자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없도록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 인터넷을 뒤져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자폐 아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의사가 한의사에게 필요하다면 마음을 사용해서라도 치료를 해내야 합니다. 예?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허위 정보에 속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 가시길, 이성적인 판단을 해 가시길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